네, 꿀팁싱 안녕하십니까. 꿀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와포드를 꺾고 1-0 승리 거두면서 리그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이게 웬일이지 싶을 정도로 요즘 잘하는데, 특히 개막하고 나서 3경기 연속으로 1-0 승리를 거뒀어요. 자, 이게 1-0 승리라는 게뭐 골도 골이지만 그만큼 수비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무실점을 지켜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시즌 토트넘이 정말 많이 지적받았던 것이 후반 막판 실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수비 집중력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한 골차 리드도 끝까지 지켜내는 뭐좀 이런 뒷심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토트넘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기 먼저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요즘에 계속 케인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케인 선수가 다시 원톱으로 돌아왔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 그리고 알리가 가운데, 베르바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자리를 했습니다. 뭐 전반 초반에 뭐 토트넘이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했지만 뭐 득점까지 연결되진 못했고요. 전반 43분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때린 프리킥이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이제 선제골 넣었고, 후반전에도 뭐 손흥민 선수랑 케인 그리고 알리 선수가 뭐 평소에 그런 잘하던 플레이들, 패턴 플레이들 뭐좀 만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뭐 추가 득점까지 나오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이 와포드를 1-0으로 꺾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뭐 프리킥에서 슈팅을 때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먼 거리였는데, 이게 되게 절묘하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게 좀 뭐랄까요, 크로스를 의도하지 않았나 싶은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쪽 골문 쪽으로 강하게 깔아서 땅뭐 땅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게 올리면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든 뭐 토트넘의 공격수든 누구 몸에 맞기라도 하면은 그게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걸 의도하고 반대편 골문 구석을 향해서 강하게 낮게 찬것 같았는데, 뭐 그게 정말 뭐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골문 구석으로 잘 들어가면서 결승골이 됐고, 재밌는 게 이날 경기가 토트넘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200번째 경기였다라고 해요, 프리미어리그. 그래서 리그 200번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첫 번째로 넣은 프리킥 골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즘 뭐 프리킥,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골까지 연결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트넘도 되게 재밌는 게 2019년 12월 에릭센 선수가 넣었던 프리킥 골 이후 거의 지금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온 직접 프리킥 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200번째 경기에서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기록을 썼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결승골 넣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MOM, 맨 오브 더 매치 올랐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결승골 넣었고, 오늘도 골 넣으면서 토트넘이 리그에서 넣었던 3골 중에 2골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커졌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을 토트넘이 쉽게 허무하게 잃지 않는, 리드를 잃지 않는, 뭐 정말 좀 끈끈하다라는 뭐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누누 감독이 처음 부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무리뉴 감독에 비해서 뭐 네임 밸류라던가 뭐 커리어가 그렇게 썩뭐 좋다라고 할수 있는 있지 않기 때문에 누누 감독의 토트넘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지키는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누누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정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좀 대단한 것 같고, 토트넘이 뭐 남은 시즌 이제 뭐 38경기 중에서 단 3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남은 35경기에서도 집중력 잃지 않고 그리고 부상 없이 체력 안배 잘 하면서 뭐 시즌 막판에는 더 높은 순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경기 마친 손흥민 선수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전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라크전은 서울 월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무관중 경기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 7일날 열리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레바논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무관중으로 할지 유관중으로 할지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 코로나가 정말 빨리 좀 잡혀서, 제발 좀 잡혀서
레바논전도 유관중 경기가 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이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대표팀 벤투호를 응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